제가 랩핑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먼저 수동으로 할 때나 랩핑기로 할 때나 똑같아요. 먼저 밀착을 시켜놓고 파레트 바닥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랩봉을 기울여서 하게 되면 여기 파레트 바닥까지 다 할 수 있는 요건이 맞춰지거든요. 이렇게 해서 감싸주고 역시 여기도 감싸주고 그렇게 감싼 다음에는 끌고 가셔도 되고 무거우면 그냥 붙는 거를 브레이크를 하고자 그러니까 텐션을 주고 잔다면 위에 손잡이를 잡고 늘리면 됩니다. 지나가면서 한 번씩 딱딱 쳐주면 텐션이 자동으로 역시 여기서 회전 손잡이만 잡고 여기는 받쳐주면 한 상태에서 잡아주면 되고요. 풀어지는 게 자연스럽죠. 편하게 되고. 그 다음에 위에 할 때는 반바퀴만 돌려서 Yeah.